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후난성 등 양쯔강 유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져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선멸을 한 3호 태풍 개미가 중국과 북한에 여전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요. 29일 자정부터 중국 수도 베이징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4단계 호우 경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가 내려지며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3호 태풍 개미의 수증기가 서풍에 실려서 이동해서 베이징과 북한 이쪽에 큰 폭우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북한 측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국경으로 둔 압록강이 60년 만에 쏟아진 이 최대 폭우로 범람을 했다. 이 소식은 전해드렸죠. 이 압록강 범람으로 인한 북한 지역 피해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스스로 본인들이 조선중앙통신에서 지난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이 평안북도 신의주시하고 의주군에서 5천여 명의 북한 주민이 침수 피해를 당해서 고립이 됐었다라는 것을 조선중앙통신 북한에서 직접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5천 명이 설마 구조가 됐겠지라고 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5천명 중에서 수천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거로 지금 속보가 뜨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수천명의 사상자들을 과연 북한이 수습할 여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명이 갑자기 수해로 인한 사망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를 당장 해결할 만한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수천 명의 사망과 사상자가 사실이라면은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빠른 도움을 지금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윈디의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를 보면은 8월 1일부터 목요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8월 10일 토요일까지 10일간 계속해서 폭우가 예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결국은 이 태풍이 소멸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풍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낀 거는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이 약화돼서 소멸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수증기가 지금 서풍을 타고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이징과 얼마 전에는 동북삼성 선양 북한 쪽에 계속 해가지고 지금 폭우를 쏟아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보면은 10일간, 오늘부터 10일까지 10일간 계속해서 북한 쪽에 비구름대가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8월 3일 토요일 하루만 제외하고 9일 동안 많은 비가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적인 피해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천 명의 지금 실종자와 사망자 관련된 수습도 지금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인 비가 올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지금 또 심각한 것은 지금 5호 태풍 마리아도 8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지금 발생할 걸로 유럽과 미국에서 슈퍼컴퓨터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일본 도호쿠나 그리고 지금 어디지 홋카이도 쪽으로 지금 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면은요 지금 서태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간다면은
이게 북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는 안 좋은 8월달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수혜로 인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